오늘 그 물건은 이제 백 사장님 친구분이 빌려주셨어요. 새 제품이고요. 예, 오늘 요 제품 보고 가겠습니다. 2023년 신제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쭉 이렇게 볼게요. 그냥. 예, 보면 될까? 자, 요런 제품은 이제 13인치 제품이기 때문에 올라운드형 제품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다만 이제 태워서도 쓸수 있고 뭐 태블릿처럼 쓸 수도 있는 뭐 그런 제품이긴 한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네요. 보면 4070 들어가 있네요. 모바일 4070. 이제 라이젠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용 eGPU 박스를 지원하겠다. 근데 아마 얘가 썬더볼트가 아니고 전속 속도가 아마 더 높을 거예요. 예. 아, 여기 있네. 여기 그 항목 있네. 원래 통상적으로 썬더볼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썬더볼트의 속도가 40Gbps밖에 안 되거든요. 성능 하락이 실제로 21% 정도 있는데 요거는 전용 커넥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 하락이 별로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미 이 본체 값이 314만 9천 원이면 뭐 이미 본체 값도 넘사적으로 비싼 가격이라 도킹 스테이션이 이게 또 이게 도크가 비쌀 거라 근데 이게 네, 이 eGPU 박스가 비쌀 거야. 근데 싸지 않을 거야. 네, 그냥 옵션이 하나 있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7940HS는 저는 솔직히 처음 만져봅니다. 이 모바일 제품 중에 특징적인 게 있는데 온보드 제품으로 이 고속 메모리가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이점이 조금 있고요. 16대 12면 변태 상도고요. 500니트 스크린 퀄리티는 뭐 우수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터치 스크린. 얇은 베젤, 얇은 넓은 화면, 색상 인증 뭐 이런 거 뭐. 솔직히 이 정도 가격까지 왔는데 스크린 퀄리티가 좋지 못하면 네, 욕 처먹어야 됩니다. 히트 파이프는 공유 두 줄이네요. 뜯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리퀴드 메탈 썼기 때문에 당연히 뜯으면 안 되고요. 네, 130W USB Type-C 1.3kg. 이게 뭐야? 15인치 키보드 레이아웃을 사용한다는데 그럼 뭐야? 화면이 13인치인데. 소리도 좀 이따 한번 NCS 한번 틀어보죠. 그리고 포트는 뭐야? 이게 몇개 없는데? 아마리 크레이트 시나리오 프로파일. 그래서 오늘 거는 이제 자 일단 여기 파우치를 하나 주네요. 네, 뜯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처음 보는 기종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 반 그리고 좀 걱정 반인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은 아무래도 좀 발열이 일단 아마 HS 제품은 분명히 후속으로 나온 거라서 라이젠, AMD 쪽에서 분명히 발열 신경을 좀 썼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인 베스트 시나리오는 결국 논엑스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엑스처럼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 예, 노트북에서는 할수 있는 부분이 또안 열려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아, 근데 또 좋은 게 하나 더 있어. 이번 세대가 그래픽 칩셋이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댑터를 가지고 성능이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전세대 제품은 성능이 다안 나왔어요, 참고로. 어댑터 용량 보겠습니다. 와. 이 조그만 게몇 와트짜리인 줄 알아? 놀랄 거예요. 130와트예요. 자, 하여튼 요거 봅시다. 네. 아, 박스는, 야, 굉장히 고급 재질이에요. 근데, 아, 저 사실 좀 이런 패키징에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이런 패키징을 하느니 돈을 더 싸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제가 굉장히 많이 해서. 야, 소재가 좋다. 노트북이 소재가 좋아요. 잠깐만요. 여기 또뭐 있나 좀 볼까요? 네,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또 뭐가 있을까요? 펜이 이제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패드도 써봤어요. 그리고 제가 서피스 프로도 갖고 있고, 에이스로. 그래서 이 펜들도 뭐, 제가 사실 좀 대충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수스 펜은 어떤 느낌일까? 일단 그러면 이제 제품 보고 갈게요. 일단 자 요런 제품은 되게 중요한 게 발열이 좀 짜치잖아요. 사실 태블릿이라 발열이 좋을 거라는 기대가 별로 안 들잖아요. 아, 태블릿은 아닌데 발열이 좋을 거라는 기대가 별로 안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소재라는 게 저는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일단 상판 이 모니터 쪽은 금속입니다. 그리고 일단 터치패드는 가로로는 넓어졌어요. 근데 세로로는 늘릴 수가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팜레스트는
금속인 것 같아. 합판. 아, 금속이다, 금속. 금속이다. 합판 금속인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왜냐면,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 입장이라. 발열은 어떨까? 자, 그러면.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아마 마이크로 SD일 거고, HDMI. 여기는 이제 아까 그, eGPU. 그리고, USB하고, C타입하고 A타입이죠. 그리고, 선풍구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개네, 후면에는. USB 개수가 좀 아쉬워서, 이런 경우는, 블루투스 마우스 쓰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허브 들고 다니기엔 좀 귀찮을 것 같고, 바이오스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커브 옵티마이저는 생각을 아예 안 한 것 같아. 바이오스를 제가 지금 대충 봤는데,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게 15.6인치용 자판이라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나도 봐야겠지. 제가 15.6인치 노트북이 있습니다. 넘패드는 둘째 치고, 크기 확인 좀 해보려고요. 15.6인치 키보드 사이즈가 28cm 정도 되는데, 오, 요, 키보드 27cm야. 이러면, 15인치급 키보드 레이아웃을 넣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뻥카는 아니네. 이런 거 사실 궁금하잖아요. 키보드 레이아웃이, 자, 보면 이제 이렇게 빡, 빽빽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15.6인치 레이아웃으로 넣어놨다고 얘기를 해도, 진짜 그런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15.6인치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얘는 이제 오른쪽에 넘패드가 있긴 하지만, 넘패드가 없는 15.6인치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넘패드가 없는 15.6인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5.6인치급 레이아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뭐 키보드가 컴퓨터 작으면 키보드도 작은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 계속 갖고 있었는데 편견이었나 봐요. 아, 너무 신기하다. 키보드는 그냥 전형적인 펜타그래프 스타일 키보드인 것 같고, 아, 터치패드가 진짜, 와, 개넓다, 진짜. 그 손바닥보다 더 크다. 진짜 이 터치패드는 되게 시원시원하네요. 윈도우는 깔려있네요. 윈도우 깔려있는 것 같아요. 아머리 크레이트가 다 깔려있어요, 여기 지금. 모든 세팅이 다돼 있어요, 이미. 아, 시작하자마자부터 문제가 발견됐어요. 아, 여기 보이죠? 자,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기본 레이아웃이 영어로 돼 있어. 받으면 되긴 하는데, 기본 레이아웃이 영어로 돼 있어요. 아, 이런 거는 좀 아쉽네요.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솔직히 또 헤매야 되잖아. 한국어 되네요. 얘도 깔려는 있네. 근데, 아니, 한국 자판으로 팔아먹었는데 언어까지 바꿔서 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소하지만 단점이에요. 이런 거는, 개선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이게 큰 난점일 수도 있죠.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이 펜도 한번 볼게요. 펜, 볼펜. 4096 필압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적혀 있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펜을 넣을 거면 수납은 필수다. 수납이 안 되는 경우는 이 펜을 안 잃어버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가방에 넣어가지고는 좀 뭐랄까 일체형적인 느낌이 안 들고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큰게이 펜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펜의 수납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패키징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도 지금 이게 뭘까? 쇠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이게 뭘까요? 팁을 교환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팁이 있는데, H, HB, B 아시죠? 진하고, 그, 연하고, 뭐 이런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이 있는 제품인가 봐요. 근데 좀 쓸데없는 디테일인 것 같은데. 펜은 그냥 일반적인 펜하고 비슷한데, 배터리 타입은 아니고, 여기 C로 연결해서 충전하는 스타일입니다. 충전 포트는, 충전. 그래서 꽂아서 충전을 하는 방식. 충전할 때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충전할 때 인디케이터 있어서 주황색으로 표시되고요.
호버 기능은 동작하네. 아, 호버. 호버 된다. 오. 호버 기능이 뭔지 아시나 모르겠는데, 터치를 하지 않아도 특정 거리까지만 가면 인식이 되는 거 호버 기능이라 그래요. 호버가 되네요. 피랍 4096이라는데? 오. 되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피랍은 보면은 압력에 따라서 글씨 크기가 변하는 거는 지금 충분히 보이거든요. 글자 쓰기에는 뭐 손바닥을 대고 해도 그 팜 리젝션이 있어요. 보니까 펜은 근데 그냥 제가 서피스도 갖고 있는데 그냥 크게 막 엄청나게 막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대충 펜은 봤는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스테레오긴 한데 그냥 뭐 스테레오 타입이긴 한데 그게 뭐 엄청나게 음장이 좋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에 그 아수스 500 얼마짜리 그 노트북에서 봤던 그런 감동적인 그런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맥이나 이런 것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운드는 그냥 무난무난한 수준인데 뭐 엄청난 감동은 없는 느낌입니다. 예. 근데 막 이제 올린다고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사운드는 그냥 평범한 걸로. 액세서리는 마이크로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 맞다. 아머리 크레이트도 먼저 보고 가야 돼. 아머리 크레이트 한번 보고 갈게요. 아머리 크레이트의 기능이 뭐 있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여기 GPU 모드 있네요. GPU 모드. GPU 모드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게 있는 걸까요? 성능 터보 모드 또 이런 게 보이고. 저번에 노트북에서 프로파일을 바꾸면 그 점수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고. 얼티메이트로 한번 해봅시다. 터보 모드로 해서 일단 먼저 확인을 좀 할게요. 소음 같은 경우는 그냥 요 등급대에서 날 수 있는 최고의 소음인데 근데 이 정도 소음은 솔직히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도서관에서는 못 쓰겠지 그래도 이 정도면. 근데 실내 온도는 22.3도 에어컨 환경이고요. 호보로 해놨을 때 점수와 성능으로 했을 때 점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아서스는 일단 저번 제품에서 프로파일에 따라 다른 점수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일단 스코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픽이 22100밖에 안 나와 원래? CPU 28000인데? 일단 CPU는 85.4도네요 그래픽 온도는 79.8도, 핫스팟 88.3도. 근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이거 4070인데 보면 이제 4070 랩탑이 지금 하이스펙 스코어가 지금 28,000점이 나와 있는데 28,800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어댑터 캡에 걸려서 지금 안 나오는 거잖아. 근데 사실 어댑터 캡에 걸리지 않더라도 더 나올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실 4070을 넣는 거는 과투자죠. 과투자. 4060은 얼마야? 이런 걸 뒤져보면 이게 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석연치 않은 거지 마음이. 아, 4060 랩탑 22,000점이잖아 그죠? 예. 4060을 넣어야 되겠지 그죠? 4060은 일단 지금 라인업에 보이질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차피 설계상 4070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4060 칩을 집어넣고 22,000점을 뽑으나 4070 칩을 집어넣고 22,000점을 뽑으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건데. 발열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아쉽죠. 네. 성능으로 바꿔볼게요. 성능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려볼게요. 그래픽 스코어가 지금 줄었죠 그죠? 네, 보면은 CPU는 84.5도 CPU가 끊어 쓰는 전력 소모량 50W 그래픽은 72.8도 네, 온도가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네요. 전력 소비가 53W로 줄어드는데 아까는 62W고 지금 53W네요 그러니까 60W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도 지금 보면은 프로파일에 따른 성능 차이를 지금 보인다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온도를 감안하면
커버로 놓고 써도 큰 그거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하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4천만 대는 달라서. 9,030점이네. 9,030점이면 대체 어떤 거랑 그런 거야? 나 타임스파이는 내가 매치가 잘안 돼. 3080 타임스파이 점수가 17,000점이네. 아이씨. 와, 이러면 너무 곤란한데, 진짜.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는 중이에요. 이게 이 상태로 끝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쉬움이 커요. 배그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그 짧게 틀어본 것만으로 그 어떤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보시면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QHD 해상도에는 저런 스코어로는 게임이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걸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더구나 QHD 애들은 문제가 뭐냐면 FHD로 해상도를 내려서 하잖아요. 그 느낌이 안 나와요, 또. 자, 그러면은 자, QHD고 렌더 100으로 바꿀게요. 여기 만약에 매우 높음으로 하잖아요? 자, 울트라로 하죠? 그래도 CPU 온도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상당히 고무적이다, 진짜. 그죠? 이렇게 된다. 너무 뻔한 결과죠. 저는 그냥 그거는 둘째 치고 그냥 보고 싶었던 게 온도예요, 온도. 온도를 보고 싶었어요. 온도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아, 라이젠 잘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옵션 조정을 좀 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아수스 로그 13 플로우라는 제품인데 제품의 특징으로 뭐 이제 세우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일단 CPU가 7940HS 8코어 제품이 들어가는데 올코어 클럭은 4.15 정도? 그리고 작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 성능을 막다 완전 100%다 끌어쓴다고 말까지는 못하겠는데 어느 정도 이제 모바일로 쓸 때는 작업 성능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어댑터는 필수로 들고 다니셔야겠죠. 그래픽 같은 경우는 60와트급인 것 같고 실제로 그래픽 스코어가 8스트라이크 기준으로 28,000점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 어댑터가 130와트급이거든요. 그래서 어댑터의 문제로 제 생각에 점수가 22,000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실제로 사실 어댑터 용량이 커지더라도 이 정도 제품에서는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저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발열을 생각하면 이 발열을 가지고 28,000점을 끌어내는 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구조상 한계라고 생각이 돼서 4060 모델이 있다면 4060 모델을 사시는 게더 좋은 선택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모니터 해상도가 좀 살짝 불만인데 이 모니터 해상도 2인치에서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네, 뭐할게 없어요. 스크린 퀄리티가 올라가서 나더 좋아지는 게 전혀 없어요. 풀HD로 하고 돈을 빼주지. 그래서 지금 화면을 여기다 올린 거는 좀 과유불급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제품 전체를 봤을 때 키보드는 아까 제가 줄자로 측정하면서까지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터치패드 마음에 들고요. 발열은 그래도 역시 라이젠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트렌드를 리딩을 할것 같아요. 발열 쪽에서는 뭐펜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해보니까 글자는 잘 써지는 것 같고 필압도 잘 작동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차라리 애플처럼 부착이라도 되게 해준가. 충전까지는 둘째치고 부착이라도 되게 해주면 펜을 잃어버릴 확률이 낮아져요. 근데 펜을 수납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되면 결국 잃어버립니다. 수납이든 뭔가는 되게 해줬어야 돼. 그런 부분이 없는 거는 뭐 여전히 아쉽다고 볼수 있겠어요. 아수스는 그래서 이런 제품을 가지고 태블릿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펜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펜을 안할 거면 상관없지. 태블릿 뭐 펜이 없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XG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대충 뒤져봤는데 거기도 성능 감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썬더볼트랑 다른 부분이 생각보다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여튼 요 제품이 이제 좀 뭐랄까 포지션 자체가 제가 봤을 때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이게 참이돈 주고 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한200 초반이었잖아요. 아 그럼 못 먹어도 고라고 할 만도 하거든요. 이게 300 초반이라면 프라이스 태그가 붙어버리니까
너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존나 오버프라이스된 제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용도를 감안하더라도 만족스럽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좀 제품 평가할 때 어지간하면 그래도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점이라고는 이제 뭐 무게 대비로 성능이 좋다는 거? 그리고 발열이 그래도 좀 그나마 잡혔다는 거?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물건이 좋아할 만한 거를 다 넣어봤어. 작은 크기에. 이런 느낌인데, 장점들이 좀 살지 못하고, 단점만 더 부각이 되는, 디스플레이가 QHD라는 게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지금. 13인치에 QHD 넣으면 안 돼요.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왜냐면, 그래픽 스코어가 올라가주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제품,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의 포지션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에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